현지 링코랑 260 요소를 이용해서 바구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펌프 왕복 2번 반으로 먼저 불어줍니다. 플랫으로 묶어줍니다. 플랫을 총 3세트를 만들어서 한 줄로 연결해 줍니다. 양끝을 함께 묶어서 링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매듭을 지을 때는 늘어지지 않게 최대한 타이트하게 묶어주세요. 두 번째 세트는 펌프 왕복 두 번으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세트는 왕복 세 번으로 보여줍니다. 260 파스텔 매트 그린을 뒤에서 약 7cm 정도 남기고 불어줍니다. 네, 두 개를 불어줬고요. 두 플랫으로 묶어줍니다. 앞서 만든 링 형태의 세 개를 준비했고요. 주입구는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 반으로 분 게 제일 밑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으로 분 게 두 번째 단, 그 다음에 세 번으로 분 게 맨 상단에 해당하는 순서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에 들어가는 자리에 디플레이 요소를 연결해 줍니다. 8cm 정도 방울을 꼬아서 다음 첫 번째 링에 해당하는 코인부에 걸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동일하게 같은 방울을 만들어 두 번 반으로 만든 링에 또 연결해 줍니다. 이제는 다시 가운데 링 다음 코인 자리로 이동합니다. 같은 방울로 꼬아서 연결합니다. 맞은편도 동일하게 이 자리로 연결해 줍니다. 첫 번째 한 번을 연결한 상태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지금 링을 둘러갑니다.
네, 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를 쭉 둘러서 처음 시작자리 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길이로 마무리를 하면 되고요. 만일 풍선이 모자라면 새로 연결해서 마무리해 주도록 합니다. 바구니가 완성이 됐는데요. 제일 밑에는 9번 반으로 본 사이즈, 2번, 3번으로 본 사이즈로 바구니가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의 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다가 시 링크에 바람이 빠질 경우 그 자리는 새로 불어서 연결해주면 됩니다. 시 부분이 당겨서 연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입구 매듭을 지어놓고 꼭지부터 연결해줍니다. 매듭이 늘어지지 않게 매듭을 연결해서 고수해주면 됩니다. 바구니 마지막 부분은 손잡이를 만들 건데요. 260두 개를 이용해서 꽈배기 고기로 만들어줍니다.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상단 꼬인 부분에 걸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두 가닥을 꽈배기 고기 해줍니다. 꽈배기를 꿔서 대략 길이를 맞추고 꼬아줍니다. 뒤에 작은 바구니를 하나씩 만들고 정리합니다. 예, 마무리된 방울을 매듭에 걸어줍니다.
링크 풍선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라탄 바구니를 만들어 봤습니다. 안에 뭐 인형을 넣어도 되고요. 지금은 백설공주에 나오는 사과 바구니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